친형 강제 입원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에 열렸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목소리입니다. 겸허하게 선고 공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먼 길을 함께 해주신 우리 동지들, 지지자 여러분, 앞으로도 서로 함께 손잡고 큰 길로 계속 함께 가기를 기대합니다. 맡겨야죠. 맡기고.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 이런 말을 믿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선고 공판 들어갈 때의 담담했던 표정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굉장히 여유 있는 표정인데 당연히 이제 다 무죄가 나왔으니까 지사직은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족쇄가 풀렸다고 해야 되나요? 일단은 그런 거죠. 네. 물론 뭐 우리나라 삼심제고 검찰이 전부 무죄를 하기 때문에 네. 검찰은 어떤 형태로 항소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검찰이 항소하니까 항소 심리가 남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네. 현재 1심 단계에서는 전부 무죄거든요. 어허. 일부 유죄, 일부 무죄 나고 형량 가지고 지사직이 유지되냐 안 돼 이 상황이 아니라 네. 그냥 깔끔하게 다 무죄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어허. 현재 상황에서 어쨌든 날개를 달았다기보다는 네. 족쇄를 풀렸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아, 날개가 달았다기보다는 족쇄가 풀린 거다. 어차피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검찰에서는 항소를 당연히 아, 그렇죠. 전부 무죄가 나왔으니까. 워낙 깨끗하게 무죄가 나왔으니 항소를 하더라도 그래도 이재명 지사 측이 더 유리한 건가요, 아직은? 뭐, 그냥 재판은 끝나봐야 아는 건데, 네. 뭐, 그거는 사실 봐야죠. 1심, 2심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도 허다하니까. 근데 다만, 어찌됐든간에 현재 단계에서 사실 1심 재판장도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다 증거 다 검토해본 다음에 전부 무죄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네. 보면, 어쨌든 원론상 현재 단계에서 이재명 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은 맞죠. 네. 아니, 그런데요. 오늘 이 1심 공판 자리에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참석을 했어요. 사실 지금 내년 총선 출마까지 선언한 입장이잖아요. 여기 어떻게 그렇죠. 오게 된 거죠? 또 이제 윤영찬 전 수석이 출마하는 데가 바로 성남 중원구죠. 아.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지금 성남에서 두 번 시장을 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 성남의 표심 지형을 바꿔놨다 할 정도로 굉장히 지지세가 탄탄하죠. 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윤영찬 전 수석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어떤 성남에서의 탄탄한 지지세를 좀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네.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둘이 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 때도 이재명 지사가 윤영찬 전 수석에게 혹시 성남시에 나올 마음이 있으면 얘기해라. 네. 자기가 적극적으로 돕겠다. 뭐 이런 얘기 했다는 얘기도 있으니까요. 네.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또 갔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리석은 질문 같아 보이는데 이재명 지사가 사실 청와대 하트 찍힌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막 들렸었잖아요. 근데 윤영찬 전 수석이랑 같이 이렇게 있는 걸 보면 뭐 좀 진짜 개선이 된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청와대에 찍혔다. 뭐 그런 것보다 네. 이재명 성남시장 때부터의 성남에서의 그 전폭적인 신뢰. 아. 그거를 받고 싶은 거죠. 아. 네. 이 단체장은요. 어마어마한 표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후보자가 가장 친하게 지내야 될 사람이 현직 단체장 아. 그리고 전직 단체장 이런 분들입니다. 청와대와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윤영찬 전 수석의 경우에는 이중 후광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중 후광이요. 그렇죠. 네. 전직 성남시장입니다. 성남에서의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있죠. 게다가 이제는 족쇄를 풀어 해친 현직, 네. 현직 경기지사거든요. 네. 후광 효과가 바로 할로 이펙트. 선거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거가 가장 중요한 윤 전 수석으로는 이 자리가 매우 중요했던 거죠. 알겠습니다.